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카운티 오브 워 구멍 구역인 자리 파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 파기 규격은 공단에서 주는 KS 규격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격을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선 자리 파기 규격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들어가죠. 저 볼트가 들어가는 이제 구멍을 카운트 부어로 가공을 합니다. 볼트 머리가 저런 식으로 이제 묻힐 수 있도록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근데 저기도 당연히 이제 규격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컵에 뚫려 있는 자리 파기 구멍 크기를 보시면 이제 볼트보다 이렇게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구멍에 보셔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파기된 구멍이 저 안에 보이시는 택 구멍보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 파기 구멍은 여러분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이제 안내차 역할을 해주는 이제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 파기는 뭐 동력 진열 장치 시공과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체결되는 곳은 전부 다 이렇게 자리 파기를 해주고요. 에크와 피니언도 요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름새 쪽에 이제 자리 파기 구멍이 이제 파져 있습니다. 내저 기어 펌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에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은 전부 다 자리 파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안쪽에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곳에 전부 다 자리 파기 규격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카운트 부어 구멍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단면 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본체는 이런 식으로 택 구멍 가공이 되어 있고 이 서포트에는 이렇게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 파기 구멍 카운트 부어 구멍이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부어 구멍이라면 스레드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구멍이에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볼트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본체 이런 식으로 이제 택 구멍 가공이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 볼트를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정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볼트가 이제 M5짜리입니다. 그래서 5mm짜리 볼트인데 이 카운트 부어에 뚫려 있는 구멍 있죠. 현재 지금 보이시는 여러분 이 볼트 구멍 크기가 여러분 이제 5.5입니다. 이 볼트의 크기 지름은 이제 5mm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 카운트 부어 구멍이 저 볼트보다 커야지 저 볼트를 우리가 집어넣을 때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 카운트 부어에 스레드 가공이 되어 있으면 이 볼트가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이 볼트를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볼트를 여기다 체결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트가 여기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육각 볼트를 이제 육각 런치로 돌리거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체결이 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볼트를 이런 식으로 끝까지 체결이 됐을 때 요 위에 보시는 볼트 대가리 보시죠. 대가리 이렇게 볼트 머리가 저 구멍에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부어에 뚫려있는 이 구멍 크기 당연히 이 볼트 머리보다 크기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이 구멍 깊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 머리가 묻혔을 때 이 볼트 머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아주 적절한 깊이를 파줘야 됩니다. 자리 파기 규격은 현재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M3에 대한 자리 파기 규격은 아래쪽 드릴 지름은 3.3mm, 위쪽 지름은 6mm, 그 다음에 깊이 값은 3.3mm입니다. 자, 그 다음은 M4.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그 M4 총 말고 그냥 M4입니다. M4에 대한 자리 파기 규격은 아래쪽 드릴 지름은 4.5mm, 위쪽 지름은 8mm, 높이는 4.3mm입니다. M5에 대한 자리 파기 규격은 아래쪽 드릴 지름은 5.5mm, 위쪽 지름은 9.5mm, 깊이 값은 5.3mm입니다. M6에 대한 자리 파기 규격은 아래쪽 드릴 지름은 6.6mm, 위쪽 지름은 11mm, 깊이는 6.5mm입니다. 당연히 이 뒤로 아주 큰 볼트에 대한 자리 파기 규격도 전부 다 따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제 5mm 볼트라는 건 말 그대로 5mm입니다. 볼트가 5mm면 엄청나게 작은 볼트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볼트 키는 10mm, 20mm 훨씬 더 큰 볼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시험에서는 현재 이 정도 나오는 규격만 아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국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자체가 그러면 A4 용지의 1:1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기기 부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제 손만한 부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큰 볼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험용으로는 M3에서 M6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규격은 현재 노란색으로 보이는 M4랑 M5 자리 파이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M3와 M6도 여러분 제가 규격을 준비했긴 했지만 거의 저 정도의 볼트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번씩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 파이 규격을 외우실 때는 M4랑 M5 위주로 외우시고요. 나머지 규격 지수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규격은 여러분들이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문제 도면을 한 5개 정도 그 정도 그려보시면 자동적으로 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도 면에서 저 볼트가 뭐 M4짜리인지 M5짜리인지 어떻게 판별하냐, 이렇게 뭐 자로 재보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딱 이제 4mm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5mm나 3mm 정도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기준 사람이 자로 재서 단 1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4mm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이 볼트 머리를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립하게 된 곳을. 근데 현재 이런 식으로 8mm가 나오죠. 이 M4짜리의 볼트 머리 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7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이제 볼트는 이제 M5짜리입니다. 거의 9.5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볼트 크기를 잘못 재가지고 만약에 5mm로 착각을 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치수를 재보시면 이 치수가 거의 2mm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로 쟀을 때 웬만하면 정확하게 저 볼트 크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반도면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오겠죠. 현재 여기는 이제 M4짜리 볼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할 규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은 4.5, 위쪽은 8, 그 다음에 깊이는 4.4,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M5짜리 볼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하기 치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래쪽은 5.5, 위쪽은 9.5, 그 다음에 깊이는 5.4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6-1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이제 6개라는 이제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카운트 보어 자립하기 규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규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도면을 많이 완성하다 보시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규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도면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